품격 있는 아재, 아지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빨간 아재입니다. YTN이 쏘아올린 작은 공, 짧은 돌발 영상 때문에 온통 난립니다. 대통령실에서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두고 YTN이 사전에 기획된 행사인 양 악의적으로 편집했다 하면서 법적 조치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참에 MBC처럼 본때를 보여주겠다 이렇게 작심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당 과방위 간사인 박성중 의원은 한 발 더 나아가서 YTN이 범죄를 자행했다, 연루된 간부를 색출해야 한다, 무시무시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전에 기획된 각본도 없었고 기술 점검 외에는 리허설도 없었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건데 한마디로 개뻥입니다. 사전에 질문자, 질문 내용, 질문 순서까지 다 정해져 있었고요. 질문자 17명이 모두 참석하는 리허설도 있었습니다. 자, 지금 보시는 장면이 리허설 장면인데요. 이렇게 100석이 넘는 좌석 가운데 드문드문 사람들이 앉아있죠. 이 사람들이 다 질문자입니다. 이 스텝이나 또는 답변자 중에 미리 참석한 사람 두 명을 빼고는 전부 질문자예요. 한 명은 이 화면에 안 잡혀 있어요. 이 프레임 밖에 이 오른쪽 끝에 앉아 있고요. 포함해도 16명입니다. 전체 질문자는 17명이었거든요. 한 명은 누구냐? 이 가운데 앉아 있는 사람. 요 자리가 박형준 부산시장 자리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도 국민 패널에 섞여서 질문자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근데 명색이 부산시장이라고 이 리허설에 참석하지 않고 대역이 지금 앉아있는 겁니다. 바로 이 리허설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본방송에서 질문을 하는 장면입니다. 박형준 부산시장을 빼고 17명 모두 이 리허설에 참가를 했고요. 전체 6개 분야에 걸쳐서 17명이 질문을 했는데 하나하나 한번 보시죠. 민생경제 분야에서 이 전업주부가 가장 먼저 질문을 합니다. 물가와 금리 해결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두 번째 질문자는 떡집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인데 이 화면에 안 나옵니다. 이 오른쪽 끝에 프레임 밖에 있어요. 그래서 다른 장면을 보시면 이 오른쪽 끝에 바로 이분이 두 번째 질문자입니다. 마찬가지로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부동산에 관해서 또 두 명이 질문을 하는데 30대 청년이 한 명 질문을 합니다. 청년 주택 정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분은 부동산업에 종사하는 분이에요. 이분이 고금리 그리고 경기 침체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분야 복지로 넘어가서 90대 어머니를 모시고 있는 주부가 나와서 국민건강보험료 혜택 축소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주민센터에서 복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입니다.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민관협력체계에 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주제로 넘어가서 스토킹 범죄 등 민생 범죄에도 마찬가지로 두 명이 질문을 하는데요. 한 명은 고려대 학생입니다. 성범죄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그 다음에 마약퇴치운동본부 중독재활센터에서 근무를 하는 분이에요. 이분은 젊은 층에 10대부터 30대까지 젊은 층에 마약이 확산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8명의 국민 패널이 사전 리허설에 참석한 장면 우선 확인하셨는데요. 이 리허설 장면 보면 사진이 작게 나오는데 그게 그 질문자인지 어떻게 하냐, 뭐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이 전체 영상을 보면서 확대하고 대조하고 하면서 다 점검하고 확인한 내용입니다. 자, 나머지 9명 마저 보실 텐데요. 이어서 이어지는 분야가 지방시대, 뭐 지방자치 분야에 관한 질문입니다. 여기에는 3명이 질문을 하는데요. 다른 일반 국민 패널들처럼 뭐 손들고 이런 연출조차도 없습니다. 이 3명은 강원대 총장, 박형준 부산시장,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 이 세 명은 사회자가 지정을 해서 질문을 시킵니다. 먼저 강원대 총장, 지방대학 지원과 육성 대책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요. 이어서 리허설 때 대역이 참석을 했던 박형준 부산시장 본방에는 참석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의 권한 이양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대구 상공회의소 회장의 질문이 또 이어집니다. 이어서 마지막 분야 3대 개혁에 관한 질문인데요.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 대해서 새해 드라이브를 걸겠다고 예고하지 않았습니까? 여기에 모두 6명이 질문을 합니다. 첫 번째로 40대 주부, 이분은 화물연대 파업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분이에요. 그래서 노동 개혁에 관해서 질문을 하고요. 이어서 노조위원장이 한 명 참석을 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 제3노조위원장입니다. 올바른 노조라고 부르는 모양이에요. 3노조인데 1노조, 2노조 제치고 강성노조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이 올바른 노조 위원장이 노동개혁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식자재마트를 운영하는 사장,
노동시간 연장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교육개혁에 관해서 대학 교수 한 분이 교육개혁의 철학이 뭐냐 이런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학부모 한 분이 또 질문을 하는데 이 장면에서는 이 뒷모습만 정수리 부분만 보이죠. 근데 질문하시는 모습 보면 이분이 이 교육개혁에 관해서 또 질문을 이어갑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30대 청년이 국민연금 개혁에 관해서 질문을 합니다. 자, 이렇게 질문자 17명이 모두 리허설에 참여를 합니다. 대역을 쓴 박형준 시장을 빼고는 16명이 사전 리허설에 모두 참석을 해서 질문 내용 순서까지 다 정한 거예요. 이래놓고도 사전에 기획된 각본도 질문 리허설도 없었다고 하는 겁니까? 심지어 이 본방송을 보면요. 질문을 받은 대통령이 1차로 답변을 합니다. 답변하고 나서 경우에 따라서는 국무위원급이 옆에 배석해 있던 국무위원급이 추가 답변을 하거든요. 근데 추가 답변할 사람과 내용까지 정해져 있어요. 사회자가 추가 보충 답변 해주시죠 하고 지정까지 합니다. 이전에 예전 정부에서 뭐 예컨대 가까이는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행사를 하면 국민들하고 뭐 대화 나누는 이런 자리가 있으면 신청을 받죠. 자발적으로 신청을 하고 그중에 선정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작을 하는 것도 방송사가 합니다. 방송사가 기획하고 연출하고 제작해서 방송을 송출하죠. 근데 이번 이 행사는요. 방송사가 기획한 게 아니고요. 대통령실이 기획을 한 겁니다. 대통령실에서 각 부처에서 이 국민 패널을 미리 선정을 했어요. 그럼 부처별로 뭐 한 5명 내지 10명씩 이렇게 선정을 했겠죠. 그리고 그 방송을 기획하고 제작한 것, 연출한 것도 방송사가 했었는데 지금은 대통령실에서 직접 자체 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리허설도 대통령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법무부에서 국민 패널을 5명을 선정을 했다. 그럼 그 5명을 누굴 선정을 했겠습니까? 입맛에 맞는 사람 선정하지 않았겠습니까? 여기 나오신 분들 다 대학생, 주부, 자영업자, 뭐 노조위원장 이런 사람들까지 있는데 입맛에 맞는 사람들 앉혀놓고 그 사람들 선정해놓고 그 장관이 나와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하고 뭐 질문자, 질문 내용, 질문 순서까지 다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게 사전 기획이고 각본입니다. 이러다 보니까 온통 연출에서 자화자찬만 늘어놓고 방송이 긴장감이 없잖아요. 뭔가 좀 아픈 질문도 하고 그것에 대해서 국민들이 속 시원한 답변도 듣고 싶고 이래야 시청률이 올라가는데 이렇게 방송을 하니 기껏해야 시청률이 1%가 채 안 나오는 겁니다. 12개 방송사에서 동시에 생중계를 했는데요. 전부 0%대 시청률을 기록했고 딱 한 개 방송사 TV조선만 1%를 넘었다고 스스로 자화자찬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명백하게 확인이 되는데 사전 기획도 없었고 각본도 없었고 뭐 질문 리허설도 없었다? 거짓말입니다. 그래놓고 방송사만 때려잡는 거예요. 그러니 날리면 시즌2라는 얘기를 듣는 거 아닙니까? 바이든 날라 바이든